우선 여고생 및 여대생이 선호하는 선물 리스트입니다. 방탄소년단. 이 소년들은 뭘 하는 소년들인고?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하는 게로구만. 요즘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핵소? 핵소는 술인가? 아닙니다.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비서는 참으로 극한 직업이지, 그럼, 그럼. 항상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3번으로 하겠네. 나도 디카는 안다네. 지은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간이 영혼처럼 기억되길 바라며, 유신호. 어이, 깜짝이야. 아이고, 놀래라. 너 여기 언제부터 왜 때문에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놀래요? 뭐 잘못했어요? 내 얼굴 때문에 놀란 거야. 잘생겼지? 지나치다, 지나쳐. 돈도 없다면서 웬 카메라예요? 아, 이거 네 거야. 이게 왜 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내 셀카는 내가 주는 선물. 진짜요? 감동이다. 난 여태껏 선물이라곤 건물밖에 못 받아봤는데 넌 디카도 받고 좋겠다. 회장님께 진짜 진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제 카메라는 저한테 주시고요. 10분만 주세요. 5분만 주세요. 5분만 아, 주세요. 3분 3분 아, 주시라고요. 아, 3분도 아, 주세요. 3분 3분 어? 도깨비다. 역시 집에는 애들이 있어야 사람 사는 집 같고 그러네. 명분은 더 안 왔지? 왔으면 얘기했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할 작정인지. 너 그때 너네 차집 문 열고 들어왔던 남자 기억나? 어떻게 잊어. 근데 인간의 간절함은 못 여는 문이 없고 때론 그 열린 문 하나가 신의 계획에 변수가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찾아보려고 간절하게. 내가 어떤 문을 열어야 신의 계획에 변수가 될 수 있는지. 100년이 될지 10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아이 옆에 있는 선택을 해보려고. 뭐 그러다 어떤 문을 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 방문만 아니길 바란다. 근데 신의 계획에 변은 좀 치사하지 않냐? 신이 그저야 그걸 막을 이유가 뭐야? 나 방금 심금이 좀 울렸거든? 선생님! 나도! 자, 찍습니다. 아. 에이, 뭐예요? 안 비키시고. 둘만 한 장 박아줍시다. 싫어! 내가 먼저 앉아있었어. 찍을게요. 질문이 있어. 대답하면 비켜주지. 아, 또 뭔데요? 폭풍 후진하는 거.